박 선생, 떡볶이 순대 배달 왔어요. 감사합니다. 그쪽에서 먹을게요. 아, 그래요. 회장님, 제가 잘 못 걸어서 부특전. 아, 그래요. 거치를 못 하겠다는데 당연히 부축해 줘야죠. 허리가 왜 이러지? 박 선생, 내가 좀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 만나고 왔는데 박 선생 다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정밀 검사 다시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? 아니요, 괜찮다니까요. 나중에 해볼게요. 맛있겠다. 회장님. 왜요? 저 머리 좀 묶어주세요. 머리를 묶어달라고요? 네. 머리카락에 떡볶이 국물이 묻을 것 같아서요. 회장님, 저 침대까지 좀 부탁해요. 아, 아까는 저 부축만 하니까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. 어제처럼 안고 침대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? 아, 알았어요. 그렇게 할게요. 배민사, 저기! 박 선생 지금까지나 놀려먹은 거죠? 펄쩍 뛰기까지 하네요. 아, 네? 박 선생, 나 기억 돌아온 거 알고 있었죠? 네, 다 알고 있었어요. 조 실장님이 거짓말한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. 언제 회장님이 먼저 얘기하나 기다리고 있었어요. 박 선생, 내가 그런 얘기 이제 박 선생한테 할 이유가 없잖아요. 우리 헤어진 사람들인데. 근데 지금 나한테 뭐 하자는 거예요? 회장님, 우리 조 실장님 때문에 헤어진 거잖아요. 근데 회장님 기억 돌아와서 조 실장님 거짓말한 거 다 밝혀졌는데 그럼 우리 이제 아무 문제 없잖아요. 근데 회장님이야말로 왜 이러세요? 박 선생, 우리 헤어진 거 조 실장 때문만은 아니잖아요. 박 선생, 우리 어렵게 헤어졌는데 다시는 이러지 말아요. 내가 말했잖아요. 모두한테 축복받는 사람 만나라고. 나는 아니에요.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.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. 내 아름답던 사람아, 사랑아, 왜 도망가. 수줍은 왜 꼭 모두에게 축복을 받아야 돼요? 전 회장님만 옆에 있으면 돼요. 다른 사람 축복 같은 건 필요 없어요.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운명이 왜 결정돼야 돼요? 왜요? 나는 내 운명 내가 결정할 거예요.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.
네. 저기요 회장님, 입주 가정교사 면접을 보러 왔다는데요. 그래요? 아직 이력서 보고받은 게 없는데. 그게요 회장님. 회장님 안녕하세요. 입주 가정교사 모집 공고 보고 왔습니다.